디멘션. 디멘션 아까 다시 해야 되잖아 이러면. 디멘션 W? 뭐냐 이거 처음 들어본데. 어. Judic 7618. 이거 다운 받아야지. Welcome to my channel. 개꿀. 비디오인데? 아 잠깐만. 이거 설마 얘 비싸게 쓰는 거 영상 아닐까? 아 이러지 말자 좀. 대충 이 정도인가? 다음 블레이즈 블루를 찾아보자. 블레이즈 블루. 진짜 새로운 게임 아는 게 없으니까. 아 코코넬이다. 찾는 것도 한정되어 있구만. 새로운 게 아는 게 없으니까. 코코넬은 뭔데? 아 인트로잖아. 아이씨 진짜 필요 없어. 아니야 인트로 필요 없어. 난 이미지가 필요해. 아,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. 이건 뭐지? 중이중이한 냄새가 난다. 안 돼. 이건 뭔데? 뭐야, 배경? 끝? 별로네? 별로? 부금을 넣은 애가 많네. 세리카는 뭐야? 별로 마음에 드는 캐릭이 아니었는데. 그냥 배경이 멈춰있네. 마음에 안 들어. 블레이즈 블루는 제대로 된 게 없네? 그냥 다 마음이 별로 안 드네.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캐릭이 뭐가 있었지? 아틀리에? 이거였던가? 공방이었지 아마? 공방. 아니 공방 전투의 그 공방 말고. 워크샵 아니야! 그래 이거 오호. 튜토리 아틀리에는 당시에는 작화 키시다 메루가 그린 게 아니었나 보네. 이거 좀 아닌 것 같다. 아 이러지 말자. OP는 별로였어. 에스카로지 아틀리에. 소피 아틀리에도 좋긴 한데 거슬리는구만 이게. 뭐 과주만해. 일단 넣어는 둘까? 피리스 아틀리는 해보고 싶은데 별로 못해봤네. 어 뭐야, 아 아샤 아틀리구나. 아샤 아틀리에는 안해봤어. 딱히 느낌이 있는 게 없네. 게임 찾아볼까? 어! 동방이 있어. 뭐지? 근데 왜 300메가 나지 이거? 그건 알 수가 없네. 지포스 뭐야? 누구냐 지포스? 오버워치 하나무라. 사실 배경 화면은 뭘 해야 될지 난 아직 딱히 잘 모르겠어. 뭘 해도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. 딱히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. 나 이렇게 월페이퍼 엔진 쓰기 전에는 그냥 그거였어. 그거 그 뭐냐 그냥 윈도우에서 기본을 제공해주는 그거였다고. 배경 화면
하쿠레이 레이무. 오, 하쿠레이 레이무 좋지. 얘 누구야? 오, 이건 괜찮은 듯? 이건 넣어준다. 잘 만들었다, 2D 라이브. DNF? 안 돼. 뭐지, 이건? 어! 수인종! 어, 이거 괜찮아 보인다. 이거 넣는다. 수인종. 좋아, 좋아, 좋아. 안 돼! 안 돼! 이건 안 돼! 내 코파라만큼은 안 돼! 이거는 위험해. 이거 약겜이잖아. 안 돼. 절대 안 돼. 어, 배틀필드? 이 오토마타도 괜찮지? 어, 괜찮아 보인다, 이거. 이거 넣어야지. 이거는 이건 뭐지? 웹? 딱 그림체가 그 넵튠 그림체인데? 뭔진 모르지만 일단 넣는다. 어, 단테! 아, 안돼 안돼, 이거 300메가. 이거 분명 비디오 그거일거야. 어, 배드애플? 배드애플이 있어? 근데 배드애플 진짜 오래된 곡인데. 에이트구나. 니 오토마토는 왜 이렇게 동봉, 왜 이렇게 엉덩이만 좋아해? 타마모노마에라고 써져있는데, 문제는 이 보급 부금이잖아. 게임 뮤직, 게임 뮤직인건 빼야겠다. 태그 젠장 뮤직 응용 프로그램 있나? 뭐냐 이건? 어? 소녀전선이 있어. 무슨 짓이야 이거. 카리나 라이브 2D 월페이퍼. 또 해봐. 김치 퍼스널 에디션을 만들었네. 오,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? 야 이러지 마라. 시몬 세이, 아 사이먼 세이 필요 없어. 이거는 뭐야, 칸코레잖아. 칸코레 됐어. 대박이나 대박까진 아니야. 아 근데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없네. 겐지 애니메 월페이퍼 뭘까 이건? 아 됐다, 여기까지만 해야겠다. 근데 여기까지 됐고, 응용 프로그램 됐고, 배경이었으면 좋겠어. 이제는 아, 이 맛에 이렇게 다운을 엄청나게 봐야 되는구나. 세이버 릴리냐? 그냥 세이버 같네. 드래곤볼이 있어. 뭐지? 얘가 에이트인가? 뭐지 이건?
어, 아리도 있어. 근데 아리 비키니야. 뭐 딱히 느낌이 오는 건 없네. 그렇다고. 어, 뭐지 이건? 게임은 뭐야? 일단 레전드 오브 젤다? 블레이드 앤 소울도 있네? 에, 블레이드 앤 소울 맞냐? 이거 내가 봤을 때 얘는 던파가처럼 보이는데 아니야? 던파 아니야 이거? 아 이게 파티클이 튀네. 이거밖에 없네. 가능하면 이게 라이프 투지까지 구현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구만. 안녕. 뭐지 이건? 다크 제니 AWM. 좋지 AWM. 아 뭐야? 아 씨. AWM이 이상한 스킨 같은 거 입혀놨어. 뭐야, 클로저스, 바이올렛, 시네마틱. 뭐 여기까지면 될 것 같다. 여기서 한번 골라보자고. 일단 볼까? 어떻게 하지? 그러니까 아예 이거 뭔지 알아. 근데 역시 큰 넵튠이 짱이긴 한데 그냥 비디오네. 이것도 괜찮고 말이야. 아 뭐야 이거 부금이 있어? 아 내기 퍼플아트고 블랙하트. 이건 그니까 부금만 없으면 짱인데. 그 왼쪽은 내 왼쪽은 아 진짜 좀 이러지 마. 확인 누르면 아예 꺼지네. 그리고 내 왼쪽 왼쪽 변경 눌러야지. 뭐가 좋을까? 램 얼마 잡아먹지 이거? 그걸 지금 안 봤네. 웰프프 엔진 160, 130폭? 130? 얼마 안 잡아먹네. 아 겐지 됐어. 구독 해제. 레이먼도 괜찮긴 한데 아 이젠 이건 안 될 것 같아. 이거 하면은 소요전사 해야 될 것 같아. 맞출 거면 아싸리 맞추자. 라이브 2D는 아예 외부로 했구나. 아 외부로 해두면은 이게 외부로 하면은 이게 라이브 2D처럼 만들 수가 있네. 아 다시 검색해야 되네? 날 빡치게 하네. 젠장. 웹사이트 넵튠 호호 누군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. 넵튠 두 번째가 있네? 좋아요. 아,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.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, 이게? 디스플레이 캡처. 그래,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와 이거 원 뜨잖아. 리버스 원. 이거 이건 뭐야? 화면이 좀 찌그러진 것 같다. 시간을 보여주네.
아, 이게 마우스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돌리는구나. 근데 화면 해상도가 좀 달라서 그런지 얘가 찌그러졌다. 하이퍼 디멘션. 디멘션. 응? 이거 웹이었어? 디멘션. 디멘션 이거였던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하하, 좋아요. 아, 나 얘네 여신들 별로 안, 이건 별로 안 좋아해. 뭐지? 이게 뭔가 파일인? 체스터 파일, 촉? 뭘 넣으라는 거지? 아, 뮤직을 넣을 수 있군. 이거 볼래? 얼핏 백그라운드 캔버스 이펙트. 뭐 이상한 거 잔뜩 있는데? 뭐 다 넣어볼까? 오퍼시티는 뭐지? 아,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? 다시 되돌려도. 얘네 두 명은 누군지 모르겠다. 얘는 누구지? 얘는 느와르인 건 알겠는데. 뭐야 이거? 딱히 느낌이 오는 게 없네. 누아르 찾아볼까? 아, IF 찾고 싶어. 제발, 왜 IF가 없냐고. IF. IF. IF짱. 난 IF가 더 좋은데. 어쩔 수 없지. 유니로 찾아볼까? 안 되겠군. 노이르. 노이르 레인. 누아르 레인. 아, 어쩔 수 없지.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없나 보네. 넵튠 자체가 없어.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넵튠. 어, 뭐야, 하나가 있는데? 뭔가 있어. 괜찮네. 응. 아, 근데 코스튬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야. 이걸로 할까 그냥? 아, 이거 진짜 인지도가 없는 캐릭이라서 몰랐는데. 아, 엘포르였던가? 아마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. 이거 잠깐, 이거 네코파라가 아니네? 아, 이게 느와르고 이 유니인가? 아, 일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? 이거 두 개 넣을 수 없을까, 이걸? 이거를 두 개를 아예 해가지고 일정 시간 이게 다 돌아가면은 이걸로 바뀌는 거야. 아, 모니터가 작아서 뭐, 보일 수가 없네. 이거 뭐야? 이거 내가 만드는 거. 배경화면 에디터잖아. 아니야, 됐어. 난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. 이런 거? 이건 뭘까? 안티얼라이싱도 있네? 필요 없는 것 같은데. 와, 이거 두 개 이상은 못 만드나 보라. 에이, 아깝지 않고. 잠깐만. 그럼 여기
클릭했을 때 이 밑에 있는 거는 뭘까? 아까 뭐 슬롯에 채운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. 아. 좋아, 이걸로 간다. 아, 뭐 대충 이런 느낌이네. 아, 뭐야. 근데 이게 컴퓨터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와, 이거 방송 몇 시간이냐? 이것만 붙잡고 있는데. 와, 덕질하는데 시간을 붙잡았어. 미친 거 아니야, 나? 아. 어디 있지?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는 거. 껐다 키면 이거 내가 다 일일이 다시. 아, 됐다 됐다, 여기 있네. 된 것 같다. 대충 이런 느낌이네.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, 일단 방송 여기까지. 뭐 꽤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었어. 일단 나쁘진 않아.